자, 슈퍼주니어 이태근혁의 키스 더 라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 했던 선물 폭탄 오늘도 마구마구 터뜨립니다. 아, 피자 오늘도 주나요? 피자 한 판도 아니고 두 판도 아니고 무려 세 판! 두 분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캐주얼 가방도 주나요? 아, 캐주얼 가방 지금 엄청 쌓여있어요. 여러분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부터 저희가 내드리는 주제에 맞는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아, 문자 5종 세트. 금요일에는 원래 믿거나 말거나 문자를 받았는데 네. 오늘은 또 피자와 캐주얼 가방 이벤트 문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비상인데 여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발하고 재치 있는 표어를 보내주셨어요. 아꼈으면 한바구음, 마구쓰면 눈물철철. 내가 줄인 전기연등, 전국민이 4천만 등. 절약하는 부모 밑에 낭비하는 자녀 없다. 이런 거는 이미 나와있는 에너지 절약 표어이고요. 네. 이런 거 말고 확 와닿는 거. 확 오는 거. 네, 확 오는 거. 듣는 순간 이게 불 끓어가게 만들만한 거. 여러분 직접 지어주세요. 문자 네. 소개된 분들께, 모든 분께 캐주얼 가방 드리고요. 두 분 뽑아서 피자 세 판씩 드립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키라에서 피자 이벤트 한대 에너지 절약 문자 소개만 돼도 가방을 준대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네. 문자는 어디로 보내면 되죠? 50원 들어가는 유료 문자 샵8910번과 네.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월삭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9571님 다음 주 월요일에 중국 여행 가요. 처음 비행기 타는 거여서 너무 떨려요. 슈키라랑 오빠들 알리고 올게요. 그 비행기 처음 타시는 분들께 제가 팁 도움 몇 가지 드릴게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아, 많이 타봤죠. 좀 많이 날아다니셨구나. 네, 좀 마일리지 좀 쌓였어요. 아, 그리고 협찬 받아서 가서 별로 안 쌓였을 텐데. 맞다. 네. 협찬 안 쌓이는구나. 네. 비행기를 갑자기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귀가 멍멍할 경우가 있어요. 네네. 1차적으로는 멍 때리는 거죠. 아, 그건 아니고 네. 침을 삼키시거나 네. 만약에 목이 좀 부어 있거나 네.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귀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코를 한번 강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코를 강하게. 그러면은 좀 답답하게 풀어요. 터져요. 네. 그래요? 네. 빵 터집니까? 빵 터집니다. 빵 터지는 거군요. 중국 잘 다녀오시고 이제 중국에도 좀 그 올림픽 열기가 있어서 그렇죠.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아,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라이라이. 네네네. 자, 나혜진 님이 은퇴국 빠져 안녕하세요. 저 출석이요. 곧 있으면 8월 1일 슈키라 전국 방송이네요. 부산에 사는 저 너무 행복하답니다. 부산에 사서 행복해요. 저희 얼마 전에 부산 다녀왔는데 부산에 계신 분들 제가 직접 뵙고 오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저희가 이렇게 DMB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분들 또 뭐 대전, 대구, 부산 여기저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네, 여기저기 저희 목소리들이 나갈 겁니다. 네, 양혜임 씨, 오빠들 제가 바닥 개그 하나 칠게요. 한다는 것도 하나 친대요. 치라, 하나 치고 빠지네. 이렇게 네, 치고 싹, 빠지는 거죠. 하나 싹 치고 빠지는 네. 거죠. 네. 선생님이 철수한테 철수는 엄마 옷이라고 해 라고 하시니까 철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옷이라고 했대요. 엄마 옷. 엄마 옷이라고 하니까 너희 엄마 옷이라고 해 하니까 이 옷이 엄마 옷이라고. 뭐니? 아니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이 네. 철수 엄마 옷이라고 해. 해보세요. 철수는 엄마 옷이라고 해. 엄마 옷. 이거죠 이거. 너무한다. 예. 제가 웬만하면 깔깔이 틀려고 했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빨간거 빨리 넣어 빨리. 예. 양솔님이 다이어트 중인데 오빠들 얼굴이 빵으로 보여요. 어떡하죠? 어떤 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특씨 같은 경우는 약간 네. 단팥빵 느낌이 오늘 딱 보니까. 단팥 느낌이요? 아니야 계란빵 느낌. 계란빵 느낌. 계란빵. 느낌이. 약간 이렇게 후드 쓴 게 흰자에다가 밑에 약간 옷이 노란색이 착색 현상이 보이면서 이렇게 누렇게 뜬 얼굴에 약간 계란빵. 계란빵. 네. 당신은 계란빵 느낌이네요. 약간 곰보빵 느낌. 곰보빵. 네. 오늘 또 비비크림 좀 발랐는데. 발랐는데 그 소관으로 보이니까 약간 잡티. 잡티. 그 수염. 네. 왜냐면 네. 오늘 아침에 그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서 네. 잠을 얼마 못 잤어요. 그리고 여기 모자로 보이는 어떤 구멍 난 것들. 그렇죠. 네. 네. 곰보빵. 네. 곰보빵과 계란빵이 함께 진행합니다.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터라디오. 7076님. 독서실에서 슈키라가 잘 안 터져서 MP3 팔 뻗어서 듣고 있어요.
여기 감시 카메라 있는데. 안 터지셔서 이렇게 뻗는 곳으로 이렇게 팔 뻗어서 이렇게. 네, 좋아요. 좋은 노력이에요. 네. 김수인 씨가 한 달 전쯤에 장난으로 1,000원짜리 지폐에 제 이름을 적어서 서점에서 계산할 때 썼는데 오늘 슈퍼 갔다가 거스름돈으로 그 지폐를 받았어요. 저한테 다시 우리 돌아올 줄 몰랐는데 진짜 신기해요. 혼나야 돼요, 수인 씨. 예. 네. 그 지폐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낙서하거나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팬분께 그 선물을 받았는데 1,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낙서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 전 동방신기가 좋아요. 써 있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리플 표시 있죠. 화살표. 이렇게 적고 난 슈퍼주니어 팬인데. 흐흐. 써 있더라고. 그거를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안 주셨는데 돼요. 이러지 마세요. 한국은행에서 발끈해요. 네. 잡혀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소중하게. 최민경 씨, 둘다 모자가 흰색이니까 면봉 같아요. 야, 오늘 면봉, 빵,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여기다 이렇게 살짝 고추장만 바르면은 아, 그렇죠. 멸시, 네. 은혁씨. 네. 노가리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 먹는. 예. 사실 오늘 그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덥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살짝 우울하다는 분들이 좀 아, 많은 것 같아요. 우울해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해도 좀 가라앉는 분위기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둘러선 좀 무리가 있나요? 아, 좀 무리가 있는 것 이런 같아요. 날엔 좋은 네. 음악 들어주면 기분이 싹 풀리면서 약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호! 예! 금요일 밤을 확실하게 분위기 업! 시켜주실 분이 오늘 시키라 스튜디오로 지금 달려오고 계신데 아, 말이죠. 그렇죠. 오늘 1차부터 노래방 손님 어디까지 오셨는지 바로